되게 하소서. 복 많이 받으시고 이것 때문에 원래 난리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하고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이 입춘입니다. 입춘에서는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에서 우리 보좌님들 옆을 보고 반갑습니다 하고 이렇게 인사해봐요. 서로 합장해봐. 부부간에도 좋고. 반갑습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게 하소서 하면서. 네? 복 많이 받으시고. 이게 인사예요. 이 보사님들이 서로 만나면 반갑고 서로 만나면은 이런 기인이나 인연에 관해서 이게 시작하는 것인데 괜히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면요 성부를 못 받습니다. 이 참 남방의 원숭이들이 내가 전에 얘기했지만 남방의 원숭이들이 아주 그 잡는 것이 아주 묘하게 잡습니다. 근데 코코넛에다가 이렇게 이제 구멍을 뚫어요. 조만하게 손을 이렇게 피어서 들어가도록 이제 뚫고 거기다가 이제 먹을 거를 이제 집어넣고 원숭이 이제 지나가는 길에 탁 놓습니다. 놓으면은 이내 원숭이가 그 안에 냄새 음식 냄새를 맡고 손으로 펴가 쑥 집어넣어. 근데 음식을 콱 쥐고 탁 하면은 이게 안 나오는 거야. 에? 이게 안 나오니까 지 혼자 막 화병 치고 이러다가 결국 사람 손에 잡힙니다. 그래서 참 그 음식에 하나에 집착해서 손을 놓으면 사는데 손을 꽉 쥐고 있으니까 코코넛이 안 빠지거든.
그 이놈의 그만 결국은 잡힌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너무들 이 지금 우리에게 보면은 물질적이나 사회적이나 또 외국에 대해서 이런 것이 탐욕이 그릇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우리의 그 조상력의 기준에서 본다면은 그 내력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고 그저 외국적이나 어디 침략을 많이 받아서 그런지 외국 문화를 너무 빨리 받아들이고 지금 현실적에 보면은 제가 카드를 이렇게 읽으면서 참 꼬부랑 말이 잘 안 돼요. 뭐 이스페어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내 부처님 알아두실란지 내가 지금 걱정이에요. 내 진짜 카드가 그전에는 뭐 경상북도 문경시 하, 이 백봉사가 주소가 제일 읽기 좋아. 어? 뭐 1,300번지 딱 하면서 하는데 자 이 주소가 아파트는 여기까지는 뭐, 뭐 서울시 어디까지는 딱 나가면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자 그 다음에 아파트가 걱정인 거야. 이게 왜 해가 잘 안 돌아가요. 그래가지고 A 했다가 또 B 했다가 룸, 움, 아스 뭐 이래 다 이렇게 왜 이렇게 길어 그거는. 그러니까 이게 연부를 하다가 가만 생각하면 아, 꼭 이렇게 길어야 되는가 싶은 게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참 안 돼. 이게 문제예요. 이게 서울에는 지금 가시면은 알겠지만 지금 너무들 이게 외국 문화를 임하다 보니까 그저 영어 안 들어가면은 사회에 어떤 적용이 안 되는 것처럼 막 이렇게 좀 꾸며놓고 모든 기계고 최신형으로 만들어서 옛날은 인간을 위해서 편리한 세상을 해서 모든 것을 그런 과학적을 만들고 연구를 했는데 지금은 이제 기계의 중생이 이제 이끌려가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신차 나오면요 지금 저 뭐 흔차들이야 뭐 막 끌고 다니도 괜찮은데 새 차 딱 나오면은 어떻게 합니까? 운전을 할 줄 아는데 작동법을 몰라. 그러다 한번 물으면 나보고 무식하대요. 예? 요새 참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가보면은 여기가 서울인지 미국인지 왜 이렇게 하면서까지 우리 문화까지 잃어가면서 외국에 이런 적을 많이 달려요. 그러니까 더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럴수록 우리 불자님들은 더욱 용기를 가지시고 힘을 가지시고 우리 주변으로부터 이웃으로부터 가족으로부터 화합이 되고 함께 웃고 만남은 즐겁고 그저 이러한 대상 그 존경심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입춘날에는 정말 내가 부처가 돼서 한 번쯤은 내가 자비에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 지금 여 삼재도 보면은 말띠, 그 다음에 닭띠, 그 다음에 또 양띠가 되는데 자 그러면 올해 그 가장 이런 게 사유축입니다. 뱀띠, 소띠, 닭띠가 되는데 그 삼재 중에서 가장 나쁜 띠가 무슨 띠냐면 닭띠요. 닭띠는 올해 상파에게 있어서 올해는 말 한마디에 상대에게 상처도 줄 수도 있고 남에게 흠할 수도 있고 구설도 많이 듣고 몸도 아프고 부딪히는 것도 많고 올해는 굽이굽이라. 그래서 이분들은 열심히 해야 돼. 열심히 안 하면은 그만큼 애기 많다는 것을 알고 그 다음에 이 말띠는 말띠하고 지띠하고는 원래 상극입니다. 상충이에요. 십이지신이 딱 달리기를 하는데 자 이러면 지가 여기 딱 앉아 있어요. 소가 그 옆에 있고 아니 말이 옆에 있었어요. 그 다음 소가 세 번째에 있었는데 땅 이제 하고 달리기를 준비하는데 이 지가 가만히 판단해 보니까 소가 빠를 것인가 말이 빠를 것인가 하고 판단을 했었어요. 그래가 이거 말등을 내뜻한데 이놈 말이 그냥 왜 뒤로 시닥 뒤집어지겠어. 그렇게 코만 히득 떨어졌단 말이야. 떨어져서 그 다음에 올라탄 게 소예요. 그래서 이 소등을 타고 가면서 말을 경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의 소, 그러니까 말의 기보다도 지의 기가 더 세다는 거지. 그래가지고 곧 딱 그 도착해가지고, 지가 팔짝 뛰니까
시가 제일 먼저. 그래서 자축인묘 진사오미라는 것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경자년해는 참 지혜가 밝은 그런 경자년해인데 정말 이 좋은 해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그 말법 시대를 맞이해서 중생들이 아상이 높고 상이 높고 모든 것을 일한 것이 많이 생겨서 우리 그 이 서로들 중생이 상처를 많이 입는 그런 한 해에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이러한 해에는 올해 이제 자비의 이제 해라고 보는데, 자, 그러니까 아까 이제 말띠가 아까 얘기하다가 딴 데로 올라 흘러가 버리네. 그래서 말띠는 올해 상충입니다. 상충은 부딪히면 깨지는 현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함 올해는 운전인 밤늦게 하는 일이 없도록 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남의 일에 나서지 않는 것이 최고야. 예? 남의 일에 안 나서야지 괜히 남의 일에 나섰다가 언쟁과 시비와 간청력이 생길 수 있고 가정으로는 굉장히 그 자비로운 마음이 생겨야지 안 그러면은 불화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남편 보고도 아침에 일어나면 요새 뭐 굿모닝이라고 하고 근데 요새 굿모닝 빼고 오늘도 좋은 날 되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인사를 하고 저녁에도 그렇고 이래서 그러한 면이 있어야 우리가 되는데 자 우리가 이게 참 진짜 이 그 원숭이처럼 어떤 현상이나 이런 물질적으로 얽매여 가지고 나라는 근본을 소유를 놓치게 하고 에? 금전이나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내 건강이 있어야 모든 것이 있다고 내가 수차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내 건강이 옳지 않으면 짜증이 나요. 제가 한 가지 웃음을 할까요? 제 주머니에 돈이 없으면은 어깨가 쭉 쳐져. 근데 보사님이 어느 날 용돈을 탁 주면, 아, 괜히 그냥 하루 종일 기분이 좋잖아? 예? 그래서 내가, 아, 참, 일체 유심조라는 게 바로 이런 거구나. 그 물질적인 어떤 그것이 귀하다는 걸 알고 있지만은 그것을 얻음으로 해서 내가 이렇게 바뀌는 건가? 응? 정말 그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굉장히 즐겁습니다. 밥을 먹어도 맛있고 뭐를 먹어도 맛있어. 근데 돈이 없으니까 밥맛도 없고 그저 열이가 제가 해봐도 아무 재미가 없어요. 이랬듯이 보사님들도 이제 그 오늘 설에 용돈 좀 벌으셨어요? 나갔어요? 용돈을 받아야지, 참. 그래서, 이제, 새해는, 아니, 뭐, 용돈을 보사님들 많이 또, 손자들 해가지고 많이 나갔으리라 봅니다. 그런데, 자, 그러면은, 우리에게 정말 재물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라는 거, 내가 재물을 성취함으로 해서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 이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번에 얘기했듯이, 예, 전부 이 한 구두쇠가 있었습니다. 노처사님이 정말 아주 구두쇠인데 하도 어렸을 때 배고픔과 서름을 당하다 보니까 정말 이제 그 돈에 완전히 그냥 재물에 노예가 됐는데 그래 이 양반은 예, 이 양반은 이제 그 돈을 나는 어렸을 때부터 돈을 모아서 내가 많이 모아하는 것이 원이다 세워가지고 틈만 나면 돈을 뒤안에 단지를 묻어놓고 거기서 이제 돈을 모읍니다. 그래서 돈을 이제 모아서 한 단지 채우고 두 단지 채우고 열두 단지를 다 채웠는데 이 양반이 병이 걸린 거예요. 먹고 입지도 못하고 늘 돈만 모으는데 신경 쓰다 보니까 자기에 대해서 관리를 못해서 결국 병으로 죽었다. 예? 예, 죽었는데 그래서 이 양반이 천당에 가서 그 돈에 자기 단지 열두 단지를 써보지 못하고 죽었으니 얼마나 억울해.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태어나기를 뱀으로 태어났어요.
뱀으로 태어나서 그 열두 단지를 지키느라고 또 한 평생을 또 보내. 그래서 100년, 200년, 300년, 500년 동안은 그 단지를 지키다가 나중에는 정말 이제 물이 막혀서 강가에 가서 물을 먹으려고 보니까 자기 몸이 아주 흉측하다는 것을 그때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은 그 뱀은 어쨌든 이 참 어리석다는 걸 그때서 이제 깨달고 500년 동안 집착으로 인해서 헛되게 보냈다는 게 너무 이제 그게 허망하게 돼서 지나간 나그네에게 이제 도움을 청합니다. 도움을 청해서 내가 12단지 돈이 있는데 이 돈을 절에다 시주를 하고 날 천주대를 해서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게 그 스님들에게 말씀을 좀 전해드렸으면 좋겠다 라니까 이 중생이 뱀을 데리고 12단지 재물을 가서 천도를 해줘서 사람으로서 참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본인에 대해서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물질적 근본보다도 정말 이 가정의 화목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없을수록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날은 만약에 집안에 뭐 목돈 좀 들어오면은 막 집안이 잔치가 되고 만약에 돈이 안 들어오면 그냥 시무룩하고 너는 너고 나는 나고 밥 차례 뭐라 그러면 네 손발이 없냐 이런 식으로 나오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올해는 어쨌든 보사님들이 자비의 사상입니다. 자비의 사상이라는 것은 내가 부처님에 대해서 이웃과 함께 늘 이런 원한이 지지 않는 그런 입춘대 길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운맞이라고 있어요. 보사님들이 이제 그 운맞이라는 것은 보사님들 정월달에 사주 이렇게 신수 보시죠. 신수 보시면은 아주 운이 좋은 사람이 있고 운이 나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신자진 그러니까 쥐띠, 용띠, 원숭이띠 이 띠는 올해 운이 따른 날. 그래서 운이 들어온다는 것은 이제 거기도 물론 다 이제 저기가 돼 있는데 이 운이 이제 들어와서 운을 운맞이라는 것을 하는데 운맞이는 이렇게 안 합니다. 예, 운맞이를 엄청 이제 크게 이렇게 이제 하는데 그 운이라는 것은 그동안에 내가 잡지 못했던 부분들, 그동안 못 잃었던 부분을 이제 운을 운을 이제 해 주는 것이 이제 운맞이인데 그리고 그 방면에 아주 나쁜 사람 그 아주 나쁜 사람은 작년의 운을 그대로 유지해 줄 수 있는 것이 운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사님들 여기 보면 운맞을 때 이래 보면은 이름을 자기 써요. 한 달, 두 달, 석 달, 뭐 1년 12달을 합니다. 12달을 운맞이를 해가지고 그 운에 대해서 유지를 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운인데 이게 사주팔자, 연, 월, 일, 시 예? 아까도 삼재풀이하고 똑같습니다. 그랬듯이 달달이 그러니까 늘 한 달에 초하루에 한 번씩 이제 이 경전합니다. 그래서 신무장구 대달하니를 보통 이제 기도로 연기를 시켜서 오늘 이제 해주는데 이러한 것이 생김을 해서 달달이 자기가 업장이라는 것이 이제 소멸하는 기도가 되는데 그래서 내가 아주 안 좋다, 사업이 정말 안 풀리다, 몸이 많이 아프다. 뭐 늘 내가 하는 일에 구슬이 많고 가청수가 있다든지 이런 거 이 분들이 있으면은 꼭 요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운맞이를 같이 임하면은 참 좋은 그런 적이 됩니다. 그래서 2월 달에는 참 기도가 너무 많아요. 예? 지금 이제 보름날에 또 있지 방생이 있지 이제 이게 방생이 이제 끝나야 이제 기도가 정월방생이 정월방생 끝나야지 이제 기도가 거의 끝났다고 보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집에 가서 오늘 이제 그 삼재풀을 했지만 시간이 나시면은 신무장구 대달하니 3편을 하든지 7편을 하든지 9편을 하든지 이걸 꼭 하셔야 됩니다. 하시면은 좋은 일이 많이 생겨. 근데 내가 그걸 안 해가지고 답답한 면과 괴로움과 슬픔과 아픔만 이게 늘 임하다 보니까 정말 귀한 경전의 시간을 놓칩니다. 그러니까 보사님들이 어쨌든
시간이 나시면 올해 정월달에만이라도 나면은 저녁으로 누굽게 이제 막 신모장구 대단하니 하는데 옆에 따르르릉 전화하면 아 예 여보세요 이러면은 이 공덕이 없는 거예요딱 1편 치고 3편을 치고 끝까지 이거 이제 뭐라 할 때까지는 아무도 누구한테 고개 돌리고 눈 돌리고 그냥 할 사람 안 돼요. 그래 집중적으로 해야 보사님들이 소원을 했던 그런 발언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렵고 절에서 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입제를 하고 또 그 안에 기도라는 것을 보사님들이 정말 몸소 실천을 하세요. 여기 못 오면은 저녁으로나 처음서부터 욕심을 부리지 말고 딱 내가 매번 한 달이라도 꾸준하게 할 수 있는 그 신모장구 대장에 3편을 하든지 7편을 하든지 이걸 딱 정해서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딱 그 한 편을 치면서 자기 주소 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발언하는 사람 이름을 대서 아 소원 성취, 뭐 건강 발언, 사업 번창 이래가지고 그 발언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 하고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하면서 또 다시 신무장구사님 이게 처음에는 할 때는 딱 책을 앉아 펴놓고 합장을 하고 개경계 우상신심 민요법 백천만경난조구 아금문경 독수지 이래주고 그다음 오음 아라람 아라라다 오음 아라람 아라다 세 번을 딱 하고 나서 딱 그다음에 신보장구 대단하니 근데 오음 아라람 아라다라는 걸 세 번을 안 하면요 저 백봉사 법당이 문이 안 열려요. 그걸 꼭 해야만이 여 부처님이 귀를 기울으시고 법당문을 열어줍니다. 예? 그래서 옛날에 스님들이 탁발을 하다가 저녁에 늦으면 저녁 예불을 봐야 되잖아. 그 봐야 되면 어디 산 밑에다가 목탁 치고 염불을 해요. 예. 그래서 비록 몸은 여기 있지만은 부처님에게 예? 예불을 드리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그와 같이 가정에서도 보사님들이 예, 기도 시간을 맞춰서 염주를 돌리면서 그러니까 염주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죠? 구해야 되죠. 예, 구해야 되니까 나중에 내가 염주 하나 선물을 할 테니까 보사님들이 부지런히 염주 돌리면서 신무장구 대단히 하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분 나쁜 거 뭐 내가 뭘 저기 한 거 이런 게 다 사라져. 마음이 편안합니다. 정말 편안해요. 한번 해보세요. 듣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요. 실질적으로 내가 음성 공양을 해야 됩니다. 내가 늘 들을 수 있는 거는 저의 연불이다 여의 연불이다 들어도 듣는 공덕은 크게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단시간이 나면은 저 뭐 연불하고 어떤 분들은 내가 그 전번에 어디라 거기 갔다 오는데 길이 막혀가지고 딱 있잖아 있는데 그 안에서 저 뭐 신무장구 대단하니를 얼마나 크게 거기를 해놓고 그걸 다니는데 내가 옆에서 이렇게 보니까 참 신나더라고. 그래서 그 정도 돼야 됩니다. 남을 이식하면서 이 마음은 공덕이 안 돼. 그리고 내 성불은 내가 쌓아야 되고 내 건강 내가 지켜야 되고 하기 때문에 욕심을 좀 가지세요. 가지셔서 금년에는 입천대기를 맞이해서 새롭게 시작하는 것 이런 성불의 씨앗을 뿌려야 됩니다. 씨도 안 뿌려놓고 1년에 대해서 수확을 얻으려고 하면은 그거는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자비의 씨앗을 뿌리고 성부의 씨앗을 뿌려서 내가 늘 나를 가꾸고 나를 인하고 자비의 실천해주고 이러한 하업의 중생을 이끌어가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불법성 삼보에 기회하는 마음들이 사라지고 있어요. 지금 이런 것은 누구의 시기? 누구의 의기? 누구는 뭐 이래 하고 누구는 이러니까 이렇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다 평등합니다. 평등하게 서로가 평등하고 서로 부족함이 많은 사람들끼리 임했는데 여기서 뭐가 상이 더 높겠습니까? 그래서 보사님도 아까도 만났지만은 아까 말해드렸지만은 만나면 그저 반갑습니다. 그저 이렇게 성불하세요. 뭐 이래야 되는데
너는 나, 나는 나, 쌩, 쌩 하게 날리면은 그건 아니에요. 그다음부터는 정리라는 게 없어요. 아시겠죠? 네. 아, 이제, 아, 그, 그리고 이제 그 운맞이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자세히 못 드렸어요. 못 드렸는데 다음으로 미루고 어쨌든 이튿날에 오늘 삼재를 풀었습니다. 여기서 삼재 못 푸신 분들은 이제 보름날 풀어요. 보름날 이제 푸니까 명심하시고 또 아유 내가 뭘 하는데 이제 그 정도질 않아요? 이제 이상하게 자꾸 잊어먹어 가지고 어? 아 맞아 가장 중요한 게 아 왜 이러지 이제 큰일 났네 이거 진짜 이거 뭐 자 이제 이춘년을 맞이해서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서 부처님께 늘 기회하고 우리 보살님들은 가정마다 늘 성불이 이루시고 그저 건강하시고 자 여기서 예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세요